있는 켄싱턴 마켓입니다. 토론토의 멀티컬처리즘이 가장 강하게 융합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 출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면서 영업 그리고 문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토론토에서 사진이 가장 많이 찍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곳을 토론토 문화의 메카라고 합니다. 토론토 문화라고 하는 것은 통상 멀티컬처리즘을 얘기하니까 이곳이 멀티컬처리즘의 중심이라는 의미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을 관광지로 생각하고 가시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평범한 골목 상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곳을 토론토에 오시면 꼭 가봐야 할 곳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매년 두세 번 정도 이곳을 들릅니다. 벌어진 행사가 많거든요. 요즘은 아쉽게도 코비드 때문에 별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제 한번 나가봤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 하고요. 그랬더니 역시 켄싱턴은 코비드라고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있었고 공원에서는 밴드 연주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1900년대 초 동유럽에서 온 유태인들의 정착지였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가옥을 고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이 일종의 시장 같은 곳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19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유태인들은 점점 북쪽으로 이주해갔고 포르투갈, 이태리, 중남미, 인도, 중국 같은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전 당시에는 미국에서 반전을 외치던 사람들 중 일부가 캐나다로 와서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켄싱턴 마켓이 히피 문화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런 점이 켄싱턴을 다른 곳과 차별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대마초가 전국적으로 합법이 됐지만 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대마초 카페가 들어설 만큼 대마초 천국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와 마찰이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곳이 국립유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다 보니 다양한 상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음식은 물론이고 개성 넘치는 카페, 베이커리, 육 가공점, 치즈 전문점, 빈티지 의류 가게, 향신료 가게 등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상권이 좋다 보니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해서 나이키, 워마트 같은 곳이 상점을 열려다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켄싱턴 에비뉴를 따라 들어선 빅토리아 시대 고가옥에 차려진 가게들이 켄싱턴 마켓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주말에 이곳을 방문하시면 볼거리가 많습니다.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 마지막 일요일마다 실시되는 차 없는 거리 때 나가시면 정말 다양한 볼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페스티벌 중 가장 큰 것은 켄싱턴 마켓 윈터 솔스티스 페스티벌입니다. 이 행사는 매년 동지에 실시되는데 빛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벌이는 축제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토론토에서 벌어지는 축제 중 가장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눈에 띄는 볼거리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평일 오전 같은 경우는 그 진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꼭 주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마지막 주말에 이곳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토론토의 잼, 즉 토론토의 보석이라 불리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TTC로 이곳을 가시려면 지하철역 스파다이나에서 510번 스트리트카를 타고 내정거장을 지나 나소 스트리트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